지난해 10월 1일 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17 물결표사인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3차 대회 여자 1000m에서 우승한 최민정 가운데 2위, 3위를 한 김부탱, 오른쪽 앨리스 크리스티, 왼쪽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다페스트 슬래시 사인 EPA 연합뉴스 악연도 그런 악연은 없었다.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500m 결선. 그는 무리하게 추월하려다가 단독 선두를 달리던 한국의 박승희를 넘어뜨렸고 금메달은 꼴찌를 달리던 중국 선수한테 어부지리로 돌아갔다. 그는 실격을 당했고 박승희는 일어난 뒤 끝까지 질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그는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게다가 여자 1000m와 1500m에서도 모두 실격당하는 아픔을 겪었다. 여자 쇼트트랙 강자 앨리스 크리스티, 27 영국, 얘기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크리스티가 영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심정을 소상히 밝혔다. 평창에서 최민정, 19 성남시청,과 심석해, 20 한국체대, 강력한 대항마인 그는 한국인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삶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는 드라마틱하게 보이지만 소치 이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두려웠다고도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코치로부터 한국행 제안을 받았으며 소치 올림픽 뒤 한국에 와서 한국 코치와 선수들과 훈련하는 등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멋져서 나를 도왔다. 한국의 모든 스케이트 선수들이 나와 훈련하기를 정말 원했다. 내 인생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였다. 2016년 12월 18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6 물결표사인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 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 여자 10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앨리스 크리스티 가운데 다 동메달을 차지한 심석해 오른쪽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릉 슬래시 사인 연합뉴스 크리스티는 한국의 훈련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 도착하기 전 매우 의기소침해 한국에서의 첫 두 주 동안은 말을 하지 않았다. 군대식 훈련이었고 랩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 스케이트를 타야 했다. 돌고 또 돌았다. 다들 너무 지쳐서 그것을 해낼 수 없었다. 얼음판에서 벗어나면 육상 트랙을 돌아야 했다. 아침에 12살 스케이터가 등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하루 1000개의 스쿼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정신 나간 짓이었고 그들은 울고 있었다. 그것은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사건이었고 나는 한국 선수들이 많은 성공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도 그는 나는 거기서 많은 좋은 친구를 만들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늘 기꺼이 도와주려 했다 고했다. 그는 이어 너무 거친 훈련이었고 우리들이 랩타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화가 난 코치가 스톱워치를 던졌다 호호했다. 크리스티는 한국에서 훈련한 뒤 지난해 3월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는 심석해 최민정을 제치고 여자 1000m와 1500m에서 우승했다. 그는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거침없이 나올 것이고 아마 내가 그들의 주요 타깃 중 하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 선수들이 매우 강하고 서로 능숙하게 호흡을 맞춘다. 중국 선수들은 공격적이기 때문에 무섭다 고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한이.co.kr